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결리냐? 왜 이렇게 결리냐? 아유 왜 이렇게 뻐근하냐? 아. 요즘에 어깨가 너무 아파요. 누가 여기 돌덩이 이렇게 올려 놓은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초반부터 너무 꿀꺽대로 죄송합니다. 아니 목부터 어깨까지 요즘에 너무 결리고 날도 더 짜증나고 아니 몸도 더 무겁고 살이 찐 건 아닌데 몸이 더 무거워지고 피곤하면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직장인분들은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라운드 숄더 되고 막 그 다음에 우리 또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어도 계속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쇼폰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어깨랑 목이 또 점점 굽으면서 다 어떻게 돼? 라운드 숄더 돼요. 예. 네. 그때는 이제 또 점점 내 몸이 거울을 보면 거북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자, 이 거북목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저처럼 이 목이나 어깨 뭉침, 뭐 이렇게 결림 이런 거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싹 집중해 주실게요. 집중. 자, 제가 또 기가 막힌 마사지기를 찾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요 친구입니다. 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사슴뿔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스팔 포터블 목 어깨 마사지기입니다. 이게 알만한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마사지기인데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충전만 해두면 언제 어디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차에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장시간 이동할 때 이렇게 뭉친 어깨랑 목을 죄다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피로도가 촥 내려갑니다. 이게 싹 쌓이고 있던 피로가 촥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좋고 자 오늘 저도 대기실에서도 차에서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는 이 볼 형태로 된 마사지기를 써봤는데 이게 마사지기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적응이 빨리 되고 적응이 되는 순간 이게 마사지가 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고 그럼 또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이렇게 사슴뿔처럼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목과 어깨를 실제 손으로 주무르는 듯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겁니다. 보디 입체 마사지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 더 강력하고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요거를 요게 자, 요 모양 잘 보세요. 요거랑 이게 거의 두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 모양을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 윗모양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윗모양은.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최고. 자, 요렇게. 게다가 이 마사지기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무르기랑 지압 모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버튼은 스피드 조절 기능입니다. 아, 조금 세게 받고 싶다. 좀 빠르게 하시고 아, 오늘은 좀 느슨하게 받아야겠다. 좀 느리게 하시고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죠. 네.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있는 기능이 온열 기능입니다. 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피로가 좀 많이 쌓인 날에는 또 온열 기능을 딱 틀어놓으면 이게 색깔이 변하죠. 이러면서 이게 온열 기능까지 켜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쭉 내려가지 않겠어요? 예. 자, 예, 백날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뒤에
뒤에 누가 앉아있는 우리 아이 목마 태우듯이 누가 앉아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거는 요거를 팔에 낄 건데 먼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팔걸이 케어가 있습니다. 요걸로 약간 미세하게 요렇게 요렇게 마사지 부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잡아당기면은 또 강도까지 줘야 됩니다. 아! 아! 잘한다! 아! 너무 좋아요! 아! 피로가 풀리는구만. 자, 아!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강도를 세게 한 게 아닌데도 너무 시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 손으로 하는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아, 좋았어. 계속 진행시켜. 와, 이거 진짜 근데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선물하면은 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아, 진짜 시원하다. 사실 처음엔 아팠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원래 안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손 느낌이 나서 계속 시원해. 팔도 안 아픈 거야 이제 휴대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팔걸이만 있으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트랩을 만들어서 스트랩은 무조건 뒤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두런 두런. 아이고, 쓰레기 좀 주워야지. 이렇게 줍고. 예. 네. 물도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쪽으로 딱 당겨놓고. 아,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친구가 좀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이거 멱살을 잡아줍니다. 멱살. 놔. 놀라고 있. 멱살을 대신 잡아주는 기능까지. 허리도 해봐야 되겠다. 허리도 돼. 허리도 돼. 어떻게 이렇게 쇼파에다 이렇게 기대놓으면 허리도 되네. 웬일이니? 허리도 돼, 허리도 돼. 와, 심지어 시원해, 허리도. 우와, 이게 다 조절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 돼. 이게 다 되네. 그러니까 목이랑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다 돼. 우리 부모님과 직장인 여러분까지 두루두루. 사실 이거는 뭐 세대가 상관없는 용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집에 스파를 드리러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로 달려가야!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시원해 보여서 너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쇼호스트 분처럼 저는 네. 이미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아, 지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 이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약간 좀 쑥스러운데 이게 제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두 개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처음에 이러는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자, 갑니다. 엄청 시원해. 어머. 그쵸? 어머. 다르죠?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게. 잠깐만. 사람 손의 느낌. 완전 이렇게 쭈물리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느낌. 이게 다르잖아요. 우와.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손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아니라고. 진짜 되게 진짜 이렇게 엄청 섬세.
편해요, 이 손길이. 어, 그렇죠?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 나잖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해보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너무 시원한데요? 네. 진짜 다르죠? 네. 아, 나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이게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목이랑 어깨에 맞춰서 이게 설계가 된 마사지기라서 시원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무선이기 때문에 네. 완충하면은 네. 풀로 8번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뭐 넉넉하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끼리도 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신경 쓰지 않나. 넉넉했어요.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왜 일하다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든 다 푸는데 여기는 안 풀어줘. 여기는 안 풀리잖아요. 맞아. 여기는 이렇게 수시로 풀어야 돼요, 수시로.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에. 네. 예. 무선이라 또 너무 좋고. 맞습니다. 네, 하나씩 구매할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성공!